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한국 시간 기준 오늘 8월 3일 오전 11시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91W 열대어류안이 발생하여 추적 감시 중이며 현재 노란색 서클로서 노란색 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은 낮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열대어류안 91W의 위치는 북위 25.1도, 동경 137.4도, 일본 오키나와 섬 중부에 위치한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동쪽으로 약 976km, 일본 동쪽 해상주로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91W 열대어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한 예측입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의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8월 11일 다음 주 일요일 오전부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및 괌 인근 해상에 위치한 열대어란에 대한 추적 감시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8월 12일 월요일 새벽에는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12일 월요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저기압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에 보여지는 두 개의 저기압은 먼저 맨 위에 일본 오사카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첫 번째 저기압은 위치와 바람 패턴을 고려해 볼 때에 저기압은 일본 오사카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뒤따라오는 995헥토파스칼의 이 저기압은 서북 서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일본 남부와 중부 지역, 특히 규슈와 혼슈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저기압 987헥토파스칼과 995헥토파스칼의 거리를 보면은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는 두 개의 저기압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하거나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며 발생 조건은 두 저기압이 1400km 이내에 위치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8월 12일 월요일에 보여지는 두 저기압상의 거리를 보면은 약 674km입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저기압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상호작용으로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화를 초래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 상의 8월 12일 월요일 두 저기압의 이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이 첫 번째는 공전, 로테이션입니다. 두 저기압이 서로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공전할 수 있습니다. 공전 속도와 궤도는 두 저기압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체, 머저입니다. 두 저기압이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강력한 저기압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쳐진 저기압은 두 저기압의 에너지를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저기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밀어내기, repulsion. 두 저기압이 서로 반발해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저기압이 각각의 경로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경로 변경, path alteration. 상호작용에 의해서 두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의 기상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강풍과 강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두 저기압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해 있으며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두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현재 태풍으로의 발달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